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반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일부 소개해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의 매주 수목금 제가 그 저 자리에서 중국시황회관에서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 장의성 선임님께서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의성 선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박수. 진짜.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너무 떨려요. 정말. 글로벌 라이브 시즌 3 드디어 네. 출발하네요. 야, 정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운이 좋은 게 글로벌 라이브 시즌 1 우리 3프로 형들하고 했던 것도 첫 게스트가 저였고 시즌 2 우리 바카스 슈카랑 박정호 교수님도 제가 첫 게스트였는데 와, 이 시즌 3도 제가 첫 게스트입니다. 아유. 너무 영광이고요. 네. 우리 또 박 선생님도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봤고 네네. 우리 또 최파고랑 또 방송을 하게 될 줄이야.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얘기하세요. 예. 네,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계신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형님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적기 선생님. 아, 그렇죠. 그리고 근데 최파고 저도 사실 파고예요. 저도 파고예요. 그 피디님 비추고 있어요? 코파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우리 또 박 선생님 찾았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방송은 박 씨랑 만나봐. 아, 그래요? 박정원 교수 좋아하는데. 아, 네. 그래서 그 사실 또 그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네. 약간 그 동안 뭐 우리 또 최파고는 잘 아는데, 이게 적기의 텐션에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 네. 제가 편도선 수술을 했어요. 네. 제걸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죠. 제가 한 열흘 차 정도 되는데 그래서 목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텐션이 좀 안 되고요. 한 나인션 정도로. 네. 아, 좋아.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아, 너무 좋네요. 네, 정말. 그럼 이렇게 네.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그 뭐 중국 시장 마감 간단히 정리하고요. 네네네. 요새 조금 미국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우리 또 장구 사장님이 다양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한 가지를 좀 한 놈을 좀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걸 쇼크로 해석했거든요. 시장은 처음에.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자세히 보면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국 시장 마감부터 보면은 일단 중국의 본토 시장은 오늘 일주일 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홍콩은 금요일날 개장을 했었는데 홍콩 뭐 3%대 상승을 했었죠, 금요일날. 근데 조금 지수는 아쉬워요. 뭐 상해 종합이 한 2.03% 올랐고요. 그리고 심천 성분이 한 0.96% 올랐습니다. 창업판이랑 뭐 과창판이 한 0.3%대 좀 약했고 항생이랑 항생테크는 이제 장중 마이너스였다가 항생은 그래도 플러스 0.03으로 보합까지는 맞춰놨는데 항생테크는 한 마이너스 0.93% 정도 빠졌고요. 중국은 보면은 본토 증시가 건설, 철강, 뭐 에너지 이런 이제 전통 인프라들이 좀 강했어요. 그 전통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편도선 수술을 하다 보니까요 명절 때 전을 통 못 먹었습니다. 전통 인프라니까 생각나는데 아 그 사실 편도선 수술이 네. 되게 외롭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왕복선이 아니라 편도선이라서. 네, 지금 제가 너무 네. 웃음이 터져서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요. 아, 좀 터져주세요. 네. 웃기면 아니, 좀. 저는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 때문에 네. 그런 개그를 이미 저는 딱 굳은살 베겼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연마해서 굳은살 좀 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 뭐, 저희 사회자를 긴장을 네. 풀어주신 저 적기 선생님, 저 화려한 플레이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상해 종합증시 2% 정도 올랐고, 뭐, 창업판 0.3% 정도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약간 평화로운 하루였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게 어쨌든 전통 인프라들이 왜 건설이나 이런 게 오르느냐 봤더니 이제 뭐 발기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 특히 전통 인프라 투자도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어요. 그 중국은 어쨌든 지금 경기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해야 되죠. 돈도 푼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인폼이 계속 나올 거예요. 또 양회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뭐 기대를 하고 있다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적기님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이 패널로 왔을 때와 사회자와 다른 게 사회자가 되니까 이제 댓글창을 보는데 지금 그 적기님의 개그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고요. 네, 굉장히 지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네. 2주 만에 봐서 좀. 근데 여러분들 경고 방송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 또 그 좀 잘 좀 두 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어떤 분들한테 끔찍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는 매일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나눠서 아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고갈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좀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또 경제 지표 나온 거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 1월에 오늘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거든요. 51.4가 나왔는데 예상이 50.5인 것보단 잘 나왔지만 전월이 53.1이어서 그거보다 좀 둔화됐어요. 이게 어쨌든 서비스업 PMI인데 그 1월 달 생각해 보면 이제 올림픽 앞두고 뭐 일부 지역 시안이나 이런 데서 봉쇄하면서 몇몇 지역 봉쇄가 있었죠. 베이징이나 천진도 간헐적인 봉쇄가 있었고 이거 비해서는 좀 선방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중국은 그 경기 특히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네.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게 중국은 어쨌든 지난주 일주일 춘절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춘절 이동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도 소폭 감소를 했어요. 뭐 당연하죠.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여행객이 한 2.5억 명 정도. 이게 19년 대비해서는 한 73.9% 정도 되고요. 네. 여행 기간 쓴 매출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2,891억 위안인데 이게 19년 대비해서는 한 56.3% 그리고 작년보다도 좀 감소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올림픽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올림픽에서 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제로 코로나가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좀 완화될 것이냐. 이거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분도 전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전망하죠. 전 망하죠. 네. 요새 망했어요, 여러분. 네, 망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적기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 중에서 이 춘절 이동 데이터에 여행객이 대략 한 74% 정도 회복됐다는 데이터가 개인적으로는 좀 눈길을 끄는 것 같고요. 네. 이 여객의 데이터가 사실 코로나로부터 회복의 강도를 좀 보는 중요한 데이터로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 양쪽 다 그렇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뭐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서방 사회에서 여객의 데이터가 대략 80% 정도 회복됐다고 하고요. 80%요? 네. 현재 중국이 한 74% 정도라고 하니까 네. 중국은 사실 아시아권 내에서는 여객 회복이 조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수준이 과연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100% 회복하는가가 코로나부터 회복 속도를 조금 보는 지표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네. 호주 증시도 중간에 좀 빠지다가 이렇게 쭉 다시 반등을 한 게 뭐 오늘 발표가 있었죠. 뭐 2월 21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 네네. 뭐 그리고 뭐 베트남도 뭐 3월 말부터 개방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과연 올림픽이 지나면 제로 코로나에서 약간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냐?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도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분 그 전망은 올림픽 이후에는 완화 될 거다.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전망은 전 세계적인 아직 치명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풀었다가는 그 사실 중국은 지금 그 100명 이하로 계속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인구에 그렇게 나와버리면 네.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아주 뭐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팍스로비드를 들여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저개발 국가는 이게 그거를 로열티를 이제 면제해주면서 그 저개발 국가에는 또 제공할 수 있게 해줬는데 중국은 이도저도 아니죠. 그래서 자체적인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느냐는 중국의 내수 경기도 중요하지만 뭐 뒤에 아마 박상현 위원님이 그 이제 공급망 얘기를 해주신 걸로 제가 봤어요. 자료를 뭐 리포트도 좋은 거 내셨던데 글로벌 공급망이 또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느냐는 뭐 모든 전 세계 증시 투자자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이 더 좀 부각이 되는 예, 그런 이제 좀 모습이 좀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네. 뭐 이게 미국의 항만 데이터도 보면 네. 이게 로이터링 뭐 저도 이 단어 처음 봤는데 배회하는 배는 없어졌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뭐 박상현 위원님 자료 가까 보니까 동남아는 좀 완화가 되고 있고 마지막 키가 중국이다. 생산 네. 쪽에서는 네, 네. 물류는 또 좀 다른 얘기지만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제로 코로나에 대한 완화가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중국 정리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혹시 개장전 이슈 어떤 부분 조금 살펴보면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그 고용 그 금요일 날 있었던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쵸. 시장은 쇼크로 반응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가 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뉴스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조금 더 깊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일자리가 1월이 46만 7천 개가 증가를 했죠. 네. 그중에 대부분 뭐 44만 4천 개가 민간이었고 네. 그런데 예측 컨센서스는 15만 개였지만 수요일날 ADP 민간 고용이 30만 개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월가들이 다 사실은 수정을 했었어요. 얼마로 수정했냐면 15만 개 감소해서 많게는 40만 개 감소까지
전망을 빠르게 수정을 했었는데 46만 7천 개 증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높게 전망했던 데도 한 22만 5천 개 증가로 전망을 했었대요. 굉장한 서프라이즈죠. 근데 그 고용 비농업 고용 조사 기간이 한 1월 9일에서 15일 사이였다고 하는데 이때가 오미크론이 약간 정점에 달해서 하루에 막 100만 명씩도 나오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네네. 오미크론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젠 샤키 대변인이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일시적인 고용 쇼크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 뭡니까? 고용 쇼크 나와도 놀라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더 놀랐어요 이 얘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뭐 놀라지 마라가 아니고 놀리지 마라 같은데 네. 더 놀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이게 하지만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야 미국의 정보 보안은 어마어마하구나. 그죠? 고용노동부 자료 정보를 백악관이 몰라. 그죠? 아.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또 재밌는 건요. 네. 11월, 12월 데이터도 수정이 됐어요. 됐는데 11월 원래 24만 9천 명이 64만 7천 명으로 수정이 됐고 12월은 19만 9천 명이 51만 명으로 수정되면서 두 달 동안 수정돼서 늘어난 것만 70만 9천 건입니다. 대단하죠. 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1월 그 1월까지 합치면요. 세 달간 데이터나 예상이 없던 일자리가 100만 건이 증가했는데 더 웃긴 거는 5월에서 7월 데이터도 수정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기존 거에서 100만 건을 세 달 합산으로 줄였어요.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데이터가? 100만 건을.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일단 뭐 ADP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네. ADP는 이제 몸만 거꾸로 가기로 완전히 정평이 난 데이터가 돼버렸는데 뭐 진짜 중요한 건 비농업 고용이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그동안 수정한 거를 보면 또 ADP랑 얼추 맞아가는 것도 있어서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혼란하고요. 네네. 왜 이렇게 변화무쌍한가 그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매년 초가 되면요, 이 고용의 벤치마크를 수정을 하는데요. 뭘로 하냐면 이제 계절 조정 모델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계절 조정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게 데이터가 약간 이게 추세가 네. 뭐 오르고 내리고 좀 완만하게 나와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계절적인 영향으로 그거를 조정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으로 그 계절적인 요인을 다 무시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이게 안 맞았던 거죠. 아, 그 부분을 무시했던 데이터. 완전히 그거랑은 별개로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네네. 데이터들이 자꾸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옛날 모델로 하니까 이렇게 자꾸 나중에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 다시 모델을 수정했잖아요. 네. 그죠? 그거에 네. 맞게? 네. 그러면은 내년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자, 그동안 팬데믹이었단 말이에요. 엔데믹 시대에 원래 돌아갔는데 모델은 또 바꿔버렸어. 야, 이러면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고용 데이터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엉켰어요. 그래서 이 원래는 들쑥날쑥한 걸 좀 완만하게 해주는 게, 그래서 완만해졌어요. 결국에는 5, 7월 끌어내리고 이거 올리고 이러면서 완만해졌는데 이 모델이 또 흔들릴 수 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비농업 고용은 일단 기업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있죠. 일자리를 당신들이 늘렸냐 안 늘렸냐. 근데 가게에도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생산활동 참여지수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여기도 또 모델을 바꿨거든요. 여기는 뭘 바꾸냐면 인구 통계가 좀 바뀌잖아요. 뭐 그 연령별로 어디가 늘어나고 또 무슨 그 지역별로 그렇죠. 지역별로 네. 그다음에 인종별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통계를 바꾸니까 또 이게 또 다 흐트러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계 조사를 하는 게 조금 더 그나마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 특히 그 비농업 고용이 잘 나온 이유로 좀 언론에서 꼽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결근자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서 그만두지 마라. 원래는 이제 주급받고 파트타이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안 나오면 사실 땡이거든요. 안 그렇죠. 나오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야 괜찮으니까 나 그 뭐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야 나으면 다시 나와라 이러면서 월급을 줬다는 거고. 그러니까 고용이 유지가 된 거고. 그리고 또 연말 쇼핑 시즌이 있었죠. 11월 추수감사절부터 네. 크리스마스까지. 원래 그거 끝나면 그 임시직들의 대거 해고가 있대요. 원래는 그때는 사실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다녀줘 이러면서 특히 1월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그 실업률이랑 그 생산활동 참여 지수가 앞으로 시장에는 더 중요한
중요한 변수다. 키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되면 시장에서 이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약간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벌써 약간 불신이 네, 들죠. 아까 말씀드린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 네. 경제 지표를 이제는 네. 우리가 보고 그쵸. 안 하게 되는 네. 네. 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기도 특히 하고. 특히 비농업 고용 일자리 데이터는 네네. 이럴 거야. 이거 믿을 수 있어? 그죠? 이거 또 다음 달 되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를 벌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자고 하는 게 실업률하고요. 생산활동 참여지수거든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하기 전에 네네. 실업률 같은 경우는 3.9에서 4.0으로 일단 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기업 서베이하고 사람들에게 묻는 서베이가 다른데 네. 이게 왜 기업 서베이가 또 지금 신뢰성을 잃고 있냐면 자, 사람들한테 묻는 거는 내가 그 지금 현재의 그런 질문 틀에서 벗어난 것도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새로 생긴 잡들 있잖아요. 뭔가 기업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배달일부터 해서. 근데 기업에서는 그거를 못 잡아낸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 개인한테, 가게한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조금 정확도가 높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실업률 같은 경우는 3.9에서 4.0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미 완전 고용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고용은 이미 완전 고용에 거의 도달을 했고 이게 특히 통화 정책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본으로 일단 깔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생산활동 참여지수랑 임금 상승률을 앞으로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 상승률. 네. 이번에 네. 그 왜 그러냐면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가 걱정이 되는 데이터고 네. 그리고 생산활동 참여지수는 인플레를 좀 떨어뜨려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두 가지를 정리를 네. 했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전월비로는 0.7% 올랐고요. 예상이 0.5%니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전년비로는 5.7% 올랐어요. 예상이 5.2%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여전히 일단 구인난이라는 걸 좀 대변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좀 해결하는 거는 길게 보면 자동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은 자동화가 막혀 있었죠.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은 누가 그걸로 제동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간단하게는 일단 이민 정책 변화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일단 그건 뭐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좀 완화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임금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활동 참여 지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만 잘 생각하셔도 좀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62.2%가 나왔어요. 전월에 예, 61.9%에서 오른 건데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62%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 수준이었냐면 63%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 생산활동 참여 지수를 분모와 분자로 좀 쪼개서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분모와 분자를 다시 쪼개서 보면은 좀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게 분모는요 생산 가능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네. 정의를 하면은 미국은 16세에서 64세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15세부터를 하는데 미국은 희한하게 16세부터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일단 나이로만 보면. 근데 그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 생산 활동 인구인데 생산 활동 인구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보통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하는 사람과 실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게 생산 활동 인구. 활동 인구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 생산 활동에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렇죠. 생산 활동 인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랑 실업자를 같이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업자 합니까? 아, 너무 또 지금 쭉 공부만 해서 실업자는요 바늘만 있는 사람이에요. 네? 바늘만 있는 사람. 바늘만 있는 사람. 네, 실업자. 설마 실이 없기 때문인가요? 실이 없기 때문에. 실이 없는 사람. 실업자.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갑자기 너무 진동만 나가서. 네. 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네. 자 분자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취업자도 늘어났지만 실업자도 늘어났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이제 슬슬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취업자도 늘어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비생산 활동 인구는 뭐냐 여기서 빠지는 사람은 이거는 16세에서 65세 중에 육아나 학업 은퇴 등으로 구직 활동을
희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빼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취업 희망자가 늘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오른 거예요. 실업률은 네. 살짝 올랐지만 이 생산활동 참여지수 오른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 해석들이 그 데이터를 보면은 뭐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좀 복귀를 하고 있고 유색인종들이나 뭐 저소득층이 복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거기도 있고 상식적으로 좀 추가 해석을 하면요. 주식이랑 코인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죠? 네. 그거 믿고 버티던 젊은 친구들, 네. 우리 형 누나들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또 약간 그렇죠. 이게 매년 이렇게 벌 수 있을 네. 줄 알고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한번 벌고 좀 쉬었다 또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통장 잔고가. 네. 그죠? 근데 네. 재밌는 게 9일에서 15일 날 조사를 했다면서요. 근데 진정한 우리 하락 언제 맞았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 두드려 그렇죠. 맞았잖아요. 맞아요. 2월 달에 더 일자리로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월 달이 되면 취업 희망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이게 그렇다 보니까 구인난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구인난의 해결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지표니까 좀 잘 주시하자라는 건데 저는 그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고용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직진으로 좀 빠르게 오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돌아서 네. 아, 돌아버리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돌아버리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임금 상승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네.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 구인난과 인플레가 고공행진하는 걸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것도 보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고용 지표에서 보는 또 하나의 제가 중요하게 보는 명제가 뭐냐면요. 자, 자 고용 이거 보자 인 거죠. 자 고용이 잘 나와서 시장이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고용이 엄청 쇼크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금리 안 올릴 것 같아요? 금리 올리죠. 올리죠. 네. 상관없다니까 이제 네. 고용이 나빠도 금리 올린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고용이 나빠도 금리가 올릴 거면 고용이 좋은 게 좋습니까? 나쁜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좋아야죠.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이제는 고용이 나쁘다고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고용이 고용 네. 고용 가자 이거죠. 고용. 네. 고드래곤 죄송합니다. 네네. 아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긴축은 무슨 긴축이냐? 경제 체력을 무시한 긴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경제가 나가는 속도보다 빠른 긴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고용 지표가 물론 데이터는 헷갈리지만 맞다면 네. 긴축을 버틸 체력이 되는 경제구나라는 걸 전 증명했다라고 보는 거고 앞으로 그럴 거다. 앞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로 나오면서 근데 그게 시장이 과연 나쁜 신호야? 저는 이거를 길게 보면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관론자 인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 우리가 맨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과거에 금리 올릴 때 시장 괜찮았어요라고 하면 그분들의 반박이 뭐죠? 아이고 이 사람아, 그때는 경제가 좋았다고. 지금은 경제가 안 좋은데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죠? 그런 논리라면 사실 시장은 되게 어려워질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고용 지표에서 약간 얻은 수 있는 힌트는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을 버틸 체력이 된다. 저는 이런 해석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장혜선님께서 사실 미국 시장 바라볼 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데이터나 매크로 지표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특별히 좋았던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라고 하면 이게 숫자로 나타나는 값인데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매크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기준값은 시장 예상치인 컨센서스와 실제 발표된 값이 더 아웃퍼포먼하는 거 아니면 언더퍼포먼한 걸 보통 체크했는데 이제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데이터들이 나오는 패턴도 코로나 이전과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어떤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모델들이 워킹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변하게 되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현재 나온 매크로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난이도가 이제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다른 부분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시장 해석을 예전과 조금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구매는 사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보 능력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거나 매크로를 볼 때 너무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해석 하고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도 최근에 어느 정도 왜곡도 있는 부분이고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완벽한 정리. 아, 너무 고맙습니다. AI입니다. AI. 진짜 파고 파도 미담만 나오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첫 진행을 긴장을 풀어주기 굉장히 활약해 주신 적기 네. 선생님이셨고요. 아, 오늘 너무 멋졌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우리 또 내일 또 만나요. 네. 저희 매일 만나는 건가요? 이번 주만. 이번 주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